갈 거예요. 갈 거예요. 어머 세상에. 어머. 어머 여기 밑에 흘러있는 게 뭐야 이게? 매력이 이렇게 막 흘러있네요 지금 바닥에. 정말 약간 순수한 그런 청년 느낌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막 섹시한 느낌도 좀 있으시고 한데, 아니 지금 하고 계신 드라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. 네. 지금 하고 계신 드라마 제목이 어떻게 되죠? 힐러. 힐러. 네. 저는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매력이 너무 흘러서 흘러로 바꾸면 좀 억지가 있긴 해요. 예, 뭐 개그맨이라고 다 웃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정말 그 정도로 매력이 굉장하신데 지금 그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여배우가 누구시죠? 박민영 씨. 야, 박민영 씨. 네.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, 박민영 씨를? 네, 정말 착하고 밝은 누나라고 생각합니다. 밝은 누나. 자, 네. 그러면 세상에 두 누나가 있습니다. 네. 자, 한 누나는 가진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어요.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외모만 갖고 있는 누나 하나와 외모는 없어요. 다 갖췄어.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. 다 외모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. 정말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는 누나 둘 중에 뭐라고요? 그 중에 어떤 누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좀 이것도 위협적이었나요, 그죠? 보이셨습니다. 네, 네, 괜찮죠. 예. 제가 네. 겁이 나서요. 자, 외모만 가지고 있는 누나와 네. 외모 빼고 다 가진 누나. 네, 후자 쪽을 선택해야. 세상에, 어머 어떻게? 부러워 죽겠지? 아 정말 네. 그 원래 얼굴이 잘 생기면 성격은 솔직히 좀 나빠도 이해하거든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외모도 괜찮고 연기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, 알겠습니다. 그 마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더 대화를 나누면은 우실 것 같아가지고 얼른 앉혀드렸습니다. 자,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저는 이분을 보러 왔습니다. 이분은 사실 원래 그냥 제 남자였어요.